항상 하는 말이 너도 알고 있잖아. 왜 그렇게 갈팡질팡해? 왜 안 맞고 뭐 하고 있니? 그 시점부터 시작해가지고 뒤에서 이제 다른 여자랑 네 바람을 피고 있었던 거예요. 2억에도 안 팔리는 집인데 그 굿을 하고 나서 5억 8천에 팔렸어요. 오, 나 진짜요? 네, 이건 제가 딱 한 번 겪은 거거든요. 3기도 다니면서. 근데 귀에다가 속삭이는데 너가 이런다고 될 것 같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터치야 마이클. 터치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아유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선생님 궁금하신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예.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선생님에 대해서 한번 좀 사심은 없어. 사심은 없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뭐 궁금하고 이제 뭐 우리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그런 거에 사심은 없어요. 예. 자, 하나씩 한번 물어볼게요. 네. 네. 그 첫 번째 질문이 네. 신내림을 받기 전에 네. 어떤 뭐 신병을 알았던가 네. 아니면 그런 거? 아, 신병이요? 저는 신병이나 신병은 다 겪었어요. 몇 살 때? 어릴 때부터 제가 진짜 아기 때 5살, 6살 때 그때 새벽마다 새벽 3시만 되면 발작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제가 응급실에 실려가면 병명이 없어요. 그리고 새벽 3시마다 항상 똑같은 꿈을 꿨어요. 방울부채. 그 꿈을 꿨는데 그때 다 모르잖아요. 아기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발작 일으키면서 맨날 울었었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는 이제 A4용지에다가 제가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너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너는 저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돼. 이런 거를 제가 글로 써가면서 보여주면은 이제 친구들이 이제 진짜 말 그대로 미친 사람 취급을 좀 했는데 그렇죠.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제가 그렇게 적어준 대로 다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신기해하고 친구들이 저한테 오히려 더 물어본다든지 그런 경우도 많았고 이제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돈을 완전 그냥 1푼도 못 벌게끔 해요. 내가 뭔가 취업을 한다든지 알바를 하려고 해도 뭐가 됐든지 간에 그냥 다 그냥 면접도 다 탈락시키고 그냥 뭐가 됐든지 간에 뭘 하든 안 되게끔 만들어요. 제 주변에 이틀 걸로 자살을 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는 가족들까지 치는 거예요. 가족들이 뭐 하루마다 뭐 나 사기당했다. 그리고 그 다음날에는 엄마가 아프셔서 응급실에 실려갔다 이런 전화 그리고 그 다음날에는 아빠가 갑자기 쓰러지셨다 이런 전화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살아있는 게 신기할 정도로 그때는 신병인지도 몰랐어요? 신병인 거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내가 받아야 되는 건 알고 있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안 믿었어요. 네. 못 믿었어요. 이 나이에 제가 어떻게 이거를 아 그래 나 무당이구나 그래 나 할게요 이럴 순 없잖아요. 쉽지 않은 길이잖아요. 그래서 사람 제가 진짜 정말 유명하다는 점집 20군데 진짜 얘기 들으시면 알 법한 그런 점집 이제 20군데를 찾아갔었어요. 선생님들한테 찾아가서 제가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이러니까 항상 하는 말이 너도 알고 있잖아. 왜 그렇게 갈팡질팡해? 왜 안 맞고 뭐 하고 있니?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 그냥 생년월일 보지도 않고 그냥 제 얼굴 보자마자 왜 안 받고 그러고 있어. 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다 보면은 너 이러다가 네 목숨 네가 스스로 끊는다고. 진짜 끊으려고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어떤 날은 제가 밖에도 못 나가겠고 이제 자고 일어났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 바에는 그냥 죽어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내가 어디 가서 뭐 죽으려면 무슨 그런 도구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내가 진짜 목매달아 죽으려고 하면 밧줄이 필요하잖아요. 뭔가가 필요하니까 그래 오늘 하루 내가 이렇게 누워있다가 다음날 오면은 죽자 이 생각을 하고 제가 그 밧줄을 시키려고 했는데 너무 신기한 게 다른 거 다 잘 터지는데 결제창만 누르면 오류가 뜨고 휴대폰이 꺼지는 거예요. 진짜로 제가 그걸 어떻게 믿겠냐고요. 근데 그거를 딱 보고 나서 나는 쉽게 죽지도 못하는구나. 이틀 걸로 자살하지. 엄마 응급실 실려가지. 아빠 쓰러지지. 그리고 형제가 한 명이 있는데 형제는 이제 몇천 몇억 사기당했다고 전화 오지. 진짜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진짜 정신병자였어요. 저도 말 그대로 너무 힘드니까. 그래가지고 아 이렇게 쉽게 죽지도 못하는구나 해서 그냥 진짜 무릎 꿇고 갔어요. 이 길을 살려달라고. 네. 근데 이제 이 길 오고 나서부터
엄마가 진짜 수술을 엄청 크게 하셔가지고 머리도 다 미시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도 이때까지 많이 아파 오셨는데 제가 이 길을 가고 나서 3개월 정도? 제가 지금 받은 지 6개월이거든요. 3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엄마 몸 어때? 이러니까 3개월 전부터 괜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받은지 모르시는데 선생님도 이제 젊으시잖아요. 네, 네. 남자친구 이제 사귀어본 적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지금 현재 남자친구 있어요? 지금은 없어요. 아 없어요? 네. 그럼 남자친구가 뭐래요 그때? 그때 응원해줬었어요. 네, 너가 너무 힘들면은 가야지 어쩌겠냐. 옆에서 다 보고 봤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보고 있으면은 네. 힘들어하는 거를 네. 그러면 혹시 남자친구랑 네. 이렇게 사귀었을 때 네. 뭐 기억에 남자친구가 뭐 있어요? 전에 네 있어요. 네, 전에 만났던 남자 네. 중에 네. 한 분이셨는데 네, 네. 제가 어느 순간부터 네. 그분이랑 손잡는 것도 싫고 네. 눈 마주치면 짜증부터 나고 화부터 나고 그냥 대도 않는 걸로 제가 막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진짜 그랬었단 말이에요. 네. 아무 이유도 없는데 겉으로 봤을 땐 누가 봐도 내가 이상한 건데 네. 막 진짜 손을 잘 보려고 하면 아 손 잡지 마 더러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대요. 더럽다고? 네, 저도 모르게 이렇게 화내면서 아, 손 치워 이러면서 스킨십 자체를 거부를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그 스킨십을 거부한 그 시점부터 시작해가지고 뒤에서 이제 다른 여자랑 네, 바람을 피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몰랐잖아요. 몰랐는데 그냥 어느 순간부터 잘해주는데 진짜 누구보다 잘해줬거든요. 근데 잘해주는데 손만 잡으려고 아 치워 더러워 제가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아 내가 그때 그렇게 한 데 있는 이유가 있구나. 네. 진짜 제가 누구를 만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전화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진짜 사소한 거짓말 있잖아요. 선의의 거짓말 네. 그런 것까지 다 캐치를 해버리니까 무서워하더라고요. 혹시 그 선생님 점사 듣고 네. 그 이제 뭐 덕을 본 사람이나 네. 그런 있어요. 네.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네. 재수구슬 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그분이 결혼을 해서 시댁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보통 이제 무슨 굿이 됐던지 간에 그 조상 대우는 깔고 가준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제대로 못 가신 조상님들 올려보내드리고 그런 거를 해요. 네. 그런 걸 하는데 이제 시아버지가 이제 시아버지를 이렇게 실어서 몸에 실어서 이제 그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잘 갈게 잘 올라갈게 이렇게 하고 재수구도 잘 마무리됐는데 시어머니 혼자 사시잖아요. 근데 사시는 그 건물이 2억에도 안 팔리는 집인데 그 굿을 하고 나서 5억 8천에 팔렸어요. 오, 나 진짜요? 네. 오, 나 잠깐만 나 산수를 못 할게요. 예, 네, 왔다 얼마 왔다 개이득이네. 그리고 이제 전화하세요 위로. 보통은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굿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어떤 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업을 하시고 원래는 손님이 잘 안 오셨는데 네. 하시고 나서 이제. 마감을 원래는 마감을 한 번도 일찍 해보신 적이 없대요. 근데 보통은 내가 마감을 물건을 이제 사고 파는 그런 건데 이제 저녁 6시에 마감을 해요. 그러면 이제 항상 오후 2시 돼서 마감했어요 라고 연락이 와요. 너무 감사하다고 선생님 덕분에 이렇게 굿하게 잘했다 이렇게 연락이 오시니까 너무 너무 좋더라고요. 그때 좀 이렇게 보람도 느끼기도 그렇죠. 그리고 땅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걸 제가 좀 잘 보는 것 같아요. 신령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선생님 점사 듣지 내가 요렇게 해라 네. 이렇게 말해줬는데 네. 그걸 안 듣고 네. 그냥 했던 사례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안 되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똑같이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부부가 같이 하시는 거기에요. 네. 사업이에요. 근데 네. 제가 초상 나겠습니다 라고 말을 내뱉으면은 2주 안으로 무조건 그런 일이 생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 사업 하시는 분들한테 초상 날 일 있다 본인 어머님 조심하셔야 된다 근데 그분들이 운이 열리는 시기였어요. 사업을 하시면서 운이 열리는 시기였는데 제가 좋은 일 앞에 나쁜 일은 꼭 하나 있을 겁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대신 이제 그거를 이제 맞고 넘어가시려면은 이런 걸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런 거를 그냥 가볍게 흘려듣고 아 우리 운 열리나 보다 좋다 이렇게 하고 그냥 가셨어요. 제가 하라는 거에 대해서는 안 하시고 근데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도 안 지났어요. 며칠도 안 지나고 나서 어머님이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오신 거예요 저한테.
그래 연락이 오셨는데 제가 그러면은 이거 이미 초상 난 거 사업 계속 하셔야 되니까 상문이 막히면은 장사가 안 돼요. 초상이 나면 거기 상문이 막 상문이 이제 뜬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장사가 아예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저 거기가 이제 그 골목에서 손님이 제일 많은 장사하시는 곳이었거든요. 그 건물이 손님이 제일 많았어요. 근데 제가 그럼 초상이라도 맞고 가자. 이미 난 거니까 이 상문부터 풀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제가 지금 너무 정신이 없어서 지금 당장은 못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그냥 또 넘겼어요. 또 넘겼는데 거기가 지금 일주일에 한 번만 문 닫던 데가 이틀을 닫고 3일을 닫고 그 골목에서 제일 장사가 안 되고 지금 진짜 그냥 문 닫기 직전이에요 지금. 그러신 분도 있어요. 그 이제 신혜림 받은 지 네. 6개월? 네, 6개월 됐어요. 애기. 네. 애기. 그 인성 문제 있어? 그 네. 아이키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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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도 이제 무당이시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일반 사람들이 보면 저거 알죠? 네, 그런 있어요. 네. 근데 아 나도 무당이긴 한데 네. 무서운 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귀신을 무서워하던 아니면 뭐 그런 적이 있어요? 네 있어요. 네, 그런 당연히 사람이니까 있죠. 맞아. 네. 사람이라고 제가 이제 산에 기도를 가면은 네. 합장을 하고 있어요. 합장을 하고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절대로. 뒤를 돌아보면 귀신 씌인다 그래요. 말 그대로. 그래서 무당들은 보통 이렇게 합장을 하고 기도를 하면 뒤를 안 돌아보고 진짜 그 기도에만 집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도 없는데 발자국 소리가 5층마다 들려요. 이게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도 들려요. 뒤에서 말 그대로 이렇게 사박사박사박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점점 커져요 소리가. 이제 어찌 보면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듣기 쉽게 설명하려면은 기도를 못하게 방해한다 그래요. 산에도 귀신들이 엄청 많아요. 그렇죠. 제일 많잖아요 어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성구신 신액이 왔네 이러면서 기도 못하게 방해해야지 이런 귀신들도 엄청 많단 말이에요. 특히 이렇게 애기는 더 이렇게 더 막 그렇죠. 좀 많이 휘둘릴 것 같으니까 몇십 년 하신 분들은 이게 단련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이제 레벨부가 조금 맞아요. 좀 낮으니까 제발한 제 새로 왔나 보네. 캐시템을 쓰면 안 될까요? 죄송합니다. 표정이 네. 그래가지고 뒤에서 이제 귀에다가 속삭여요. 이건 제가 딱 한 번 겪은 거거든요. 상기도 네. 다니면서 네. 귀에다가 속삭이는데 너가 이런다고 될 것 같아? 진짜 진짜요? 네. 귀에다가요? 네, 귀에다가 속삭여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아저씨였어요. 한 30대 아저씨였는데 또 이쁜 사람 알아보고 남자가 또 그러네. 귀신도 여자, 남자 똑같아요. 어찌 보면 여자들 여자 귀신 막 돌아다니는 거 느껴지고 무당이니까 느껴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뒤에서 사박사박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귀에다 대고 막 속삭여요. 제가 이렇게 하다가도 이제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뒤에서 민다고 그래요. 방해를 해요, 쉽게 말해서. 네. 저희 선생님 네. 고생 진짜 참 진짜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이 했어요. 하루마다 죽을 생각만 했어요. 나 살아야지. 네. 그게 너무 힘드니까 지금은? 지금은 행복하죠. 지금은 이 길 오고 나서 모든 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순차적으로 풀려요. 이게 정말 눈에 보란 듯이 보여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그전에는 진짜 다른 사람이 저처럼 이렇게 겪었어도 정상적이진 않았을 거예요. 맞아. 좀 더 빨리 받을 걸 후회해요? 네, 진짜 후회해요 이제는. 제가 그때 안 믿었거든요. 네. 야 친구들한테 야 나 무당해야 된대 이러면 친구들이 장난으로 야 나 점점 맞아 막 이러고 돌아다녔는데 하니까 지금 생각하면 진짜 위험한 짓이죠. 정말. 네.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선생님한테 응원의 그 댓글을 좀 하나씩 좀 달아주시고 절대로 이거 장난전화 하는데 엄청 고생하신 분이 지금 표정은 지금 밝고 있어서 옛날에 네. 막 속이 문드러졌었어. 문드러졌어요. 네, 강께 제대로 하면 안 돼요. 네. 큰일 나, 그럼. 네, 전화 장난전화 하시면은 벌 받아요. 네, 어쩔 수 없어요. 벌 받아요. 이거 진짜 이거 확실히 이거 좀 있다. 이거 지금 큰일 난다, 진짜. 안 돼요. 한번 안 되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면 위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인천 번화가요. 번화가. 자, 이만 슬슬 저는 물러가도록 할게요. 끝! 또 따라해요. 하세요. 네. 올게요.